영어 2, 고2, 능률기임, 본문 5, 6, 7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7과까지는. The art of preserving travel memories.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자, 교재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Another thing that I collect might sound strange. 예, 내가 수집한 다른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들릴지도 모릅니다. 네, 이상하게 형용사 씁니다. 이형식 동사. 다시 말해서 내가 수집한 다른 것은 뭐냐면 와이파이 핫스팟이에요. 와이파이 핫스팟. 신기하네. Whenever I'm in a place, I want to remember. 예, 이것은요. 예, 장소를 부사적으로 쓰지 않고요. which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할 때마다의 뜻이야. 예, 장소의 의미가 있고 비동사니까 뭐 어떻습니까? 있다라는 말이죠. 자,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하고 싶은 어떤 곳에 내가 있을 때마다. 됐나요? 내가 기념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곳에 있을 때마다 I purposely connect to the Wi-Fi. 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쪽 와이파이에 연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안 쓰고 와이파이 연결한대.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데이터 쓰는데. 예. 계속해 보겠습니다. Then the hotspot name is automatically stored on my phone from that time on.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핫스팟 이름이 자동으로 저장된답니다. 내 폰에. 됐죠? Occasionally, sometimes, I glance through, 그지? 훑어보다. The list of all the museums, resorts, restaurants, and other places that I've visited in my travels. 목적이 관계되면 성장이에요. 이게 관계되면서 성장되지 않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명사 1, 명사 2, 동사 나오면 두 번째 명사 동사가야. 앞에 있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인 거야. 뭐뭐 하는 명사 그거예요. 됐죠? 간 곳이 나는 훑어봅니다. 실컷 훑어봅니다. 리스트 목록을. 무슨 목록? 모든 박물관, 휴양지, 식당, 그리고 다른 장소들의 목록을, 적어놓은 목록을 쭉 훑어봅니다. 뭐했던? 내 여행에서 내가 방문했던 그런 목록들이에요. 박물관, 휴양지, 식당, 장소, 다른 장소들의 목록, 리스트를 쭉 훑어보는 거야. 한번 호로록 훑어보는 거야. 자, 계속 볼게요. glance through. 동사로 쓰였어요. glance가 명사도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Although I can't connect to these hotspots when I get home. 일단 끊어볼게. 비록 내가 연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예, 이런 핫스팟에. 뭐 했을 때? 내가 집으로 도착했을 때, 집으로 왔을 때는 이 핫스팟들에, 저장해놓은 핫스팟에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됐죠? Just catching a glimpse of. Catch a glimpse. glimpse도 힐끗봄입니다. 힐끗보다도 있고요. 명사예요. 무언무엇의 힐끗봄을 붙잡다? 아이고, 어렵네. Catch a glimpse of. 뭐뭐를 힐끗보다. 단지 one of their names on the list까지만 불러볼게. 그 목록상에 있는 그 이름들 중에 하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Makes me excited. 반드시 사람 수식이니까 이 됐습니다. 나를 흥분되게 만들어 봅니다. 나를 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됐죠?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거 외우셔야 돼. 단어 안 외우고 내가 본문 암기하거나 해석하겠다? 안 됩니다. 반드시 본문 해석하시기 전에 단어들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the memories from that place come flooding into my mind, and I can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like to be, for example, at the peaceful terrace near the shore in Bali. 의미 어려운 거, 그죠? 네. 자, 보십시오. 문장의 주어는 all the memories, 여기까지죠. All the memories. 예. 동사는 come, 보어는 flooding. 예. 자, 첫 번째. 이동 동사 뒤에 ing 나오죠. 예를 들어서 come 뒤에 ing, go 뒤에 ing. 이게 나오면요, 이놈도요, 이어진 동사로 비동사와 똑같습니다. 얘 핵심은 얘예요. 핵심은 얘다. 예. 얘는 뭐만 있다? 시제만 있다. 다 버리고 얘만 해석하세요. 뭐뭐 한다. 근데 선생님 조금 그렇게 해석했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동 동사의 의미를 살리고 얘를 뭐뭐 한 채로 해도 됩니다. 예. 그두개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come이 현재형이니까 flood을 flood 동사로 처리하면 돼요. 흘러넘치다. 뭐뭐로 흘러 들어오다 하면 돼. 그 두 번째 형식 뭐뭐 한 채로 하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며 흘러 내 마음속에 흐르면서 온다. 그 말이거든. 애매해. is 복수형이니까요. are flooding into my mind.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깨비법. 됐죠? 예. 여기서부터 봅니다. 전명고. From that place. 그곳에서의, 그곳에서 나온 모든 추억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됐죠?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무엇? 여기 나왔네. 그것이, 흘러드는 그 추억이, 그것이. What like to be. 무엇과 같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가 됩니다. What like, 어떤 것인지. To be. 예. Like는, be like는 닮았다잖아요. 뭐뭐처럼 생겼다잖아요. 예. It was like to be what? 그것이 무엇인 것처럼 생겼는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how it was to be에요. How로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돼요. 외우세요. 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At the peaceful trough near the shore in Bali. 발리 해안 근처의 평화로운 테라스에서 그 느낌이네. 그 기억이 아니고 그런 느낌들이 어땠는지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가 됩니다. 앞에와 같은 활동,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이런 거 리스트 막 쳐다보고 막 하게 되면 예. 그 장소의 추억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대. 물밀듯이. 예를 들면 발리 해변 근처의 평화로운 테라스에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았는지 그때 기억이 난대.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해요. 남는 건 뭐다? 남는 건 사진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부모님과. 근데 사진 찍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으면 뭔가 저장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은 갔다 와서 기억 날 것 같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때 뭐 했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꼭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세요. 네, 다음. For a moment, 잠시 동안, it's almost like I'm actually there. 거의 뭐뭐가 같았다. 그건 거의 내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답니다. 네, 리스트를 쭉 보고 떠올리면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본문 5 보셨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 6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환담을 하고 있어요. 예, 채팅하고 있죠. 계속해서 본문 6과 살펴봅니다. Make friends and keep in touch.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keep in touch. 연락을 계속 유지해라. 라는 말입니다. 효정 18 Korea. 예, 한국 출신 18세인 효정이가 말을 합니다. For me, 나에게 있어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the best souvenirs are new friends whom 또는 that I make while traveling. So, 최고로 좋은 기념품은 새로 사귄 친구들입니다. 내가 사귄 친구들이에요. 여행하는 동안. 됐죠? 예, 사귄다요. 아하, 얘는 최고의 기념품을 사람으로 삼고 있네요. 보십시오. Obviously, clearly, 예, certainly, 분명히 I can't put the people in my suitcase to take them home. 끊어볼게. 나는 사람들을 내 짐가방 안에 넣어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목적으로 보면 집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가방 안에 여행 가방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죠. 하지만 while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I can have conversations, 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and laugh with them, 그들과 웃을 수 있어요. 생생하지요. 예. 사람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품으로 보는 거예요. Sometimes I add them on social media or ask for their contact information so that I can stay in touch with them. 때때로 나는 그들을 내 소셜 미디어에 추가하기도 해요. 또는 I ask for their contact information. 나는 그들의 접촉 정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Contact information 뭘까? 접촉 정보? 예, 연락처 정보. 예.
뭐 할 수 있도록 서대 뒤에 can, will, may 등의 조동사가 오게 되면 이 서대에서는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내가 stay in touch with, stay, be, kept, keep in touch with 연락하고 지내다. 그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거나 SNS, 소셜미디어에 그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됐죠? Years ago, 2년 전에, I made friends with an elderly couple from Japan. I met at the Jeonju Hanok Village. 2년 전에 나는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누구와? old 정도 보시면 돼, elder. 노부부와, 일본에서 온 노부부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노부부를 whom I met, that I met, 전주 한옥 마을에서 내가 만난 노부부입니다. 일본에서 온 노부부. 예. 이 I met, 이게 whom 써볼까? whom, who도 되죠. 또는 that. 관계되면서 목적격인데, 이 선행사는 an elderly couple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재팬이 아니에요. 전주 한옥 마을에서 내가 만난 일본에서 온 예, 노부부와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군요. While I was in the restroom, while in the restroom,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I happened upon a woman's back. Happened to 분용사가 아니고 happened on, happened upon이네. 예, 우연히 뭐였다? Happened upon, happened on, happened across. 우연히 발견하다, 우연히 마주쳤다. Encounter, come across 정도 되죠. 화장실에 있으면서 나는 우연히 여성 백을 발견했습니다. Right away, 즉시 I took it to a nearby police station. Take A to B. 나는 그 가방을 근처 경찰서로 갖고 갔습니다. 재밌네요. When I got there,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I met an elderly couple who had come there looking for their lost bag. 나는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뭐든서 그들의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가 되겠죠. 찾아가 됩니다. Happily, 행복하게도, 다행스럽게도, the woman was the owner of the bag. 그 여성이 가방의 주인이었어요. 어떤 가방, 목적격이지? That I had found, 내가 발견했던, 그러니까 이 대트는 생략 가능합니다. 내가 발견했던 가방의 주인이었어요. So, 그래서 I passed it, I gave it to them. 나는 그 노부부에게 그 가방을 건네 주었답니다. 됐죠? They were so thankful that they treated me to dinner and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그들은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초대했어요. 다뤘어요. 어디로? 저녁 식사로. 어? 뭔 말이래? 예. 이때 treat가 I'll treat you. 이 말은 난 너를 대우할 거야가 아니고 예, 사주다. 사주다. 대접하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들은 나를 저녁 식사로 대우해줬어요. 다뤄줬어요. 말은 나에게 사줬어요. 바트는 상당히 좀 동물적인 그런 것 같고 They treated me to dinner. 예, 투 쓰면 그들은 나를 저녁 식사로 대우해줬다. 그러면 나에게 저녁 식사를 사줬다. 그 말이에요. 멋지게 대접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랬네요. 자, 이야기가 쭉 시간이 지나서 We still keep in touch.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유지하고 있고요. And the last year, 지난 작년에는 They even visited my home in 경주. 어이구, 경주 사람이네. 예, 경주에 있는 우리 집에 심지어 그들은 방문도 했답니다. 내가 초대했다는 얘기죠. 예, 재밌겠네요. 다음 For me, 내게 있어서 This proves that, 예,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인 prove는 입증하다, 증명하다예요. prove가 turn out과 같이 쓰이게 되면 turn out to be, turn out으로 쓰게 되면 뭐뭐로 밝혀지다 동사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동사를 쓸 때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This proves that a good relationship is the best souvenir because it can make the memories of a trip last for a long time. 자, 이것은 내게 있어서 앞서와 같은 이러한 내용은 입증하고 있어요. 뭐가 뭐하다는 것을 좋은 인간관계가 최상의 기념품, 기념물이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관계죠. Can make the memories of trip, 어떤 여행의 추억을 make, 타동사, 동사원형, 이 뭐야? 사역동사지. 여행의 추억이 오랫동안 간직되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인간관계가 최상의 기념품이라는 것을 입증했답니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아이고, 효정이는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자, 본문 6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7두개 남았는데요. 예,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가시죠. 여기 봤더니 지도 있고, 배낭 메고 있고, 여러 뭐 있네요. 이 내용은 뭘까요? The Art of Preserving Travel and Memories.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Save precious memories with your own souvenirs. 여러분 자신만이 간직한 기념품을 가지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그랬어요. In the end, 결국, travel is really about personal memories and unique experiences that color your soul and enrich your life. 예. Personal memories와 unique experienc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대절이 뒤에 있습니다. 주격이죠. 칼라가 동사로 쓰이면 색칠하다, 채색하다, 물들다, 물들게 하다 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채색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개인적 추억이자 독특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정말로 뭐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이구야. 자, 결국에는 글 내용을 주동안 쭉 봤더니 무릇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뭐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 추억과 독특한 경험에 관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색칠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해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So, 그러니 the next time 주동사, 다음에 주어가 동사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The next time you think about grabbing a souvenir as a reminder of your trip. 일단 끊어볼게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에 관해서? 기념품을 뭐뭐로 여러분의 여행을 떠올려주는 것으로서 기념품을 꽉 쥐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게 뭐야 이거? 바행이죠, 바행.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에 관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됐나요? Remember 명령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땡땡. 다시 말해서.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Whatever 나죠. Anything which, anything that. Whatever captures your own priceless 별표. Moments will be better than any souvenir that you can easily buy with money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해주는, 담아내는 무엇이든지, 됐나요? 무엇이든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그 어떤 기념품보다도요. 어떤 기념품? 여러분들이 돈, 현찰을 가지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념품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내는 무엇이든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추억을 담아와야지 돈으로 멋지게 자랑거리로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걸 사오지 말라 이 말이요. 추억에 담아 있어야지. 추억이 대표적으로 사진, 인간,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추억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야 돼. 그러나 부자들의 개념은 다를 수도 있어요. 돈으로 야 우리가 만원 주고 살거돈 많은 친구들이 100만 원 주고 살수 있는 그런 거라면 또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소중한 추억을 떠올 수도 있겠지. 예, 자본주의의 슬픈 단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믿게요. 그렇게 하고 살게요. 네, 여기까지 본문 7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열공하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